왜? 우리 제천에 우리 미래를 받쳐줄 꽃나무들이 놀이터가 겨울에 생겼다라는 데 의미를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저녁부터 겨울왕국 겨울벚꽃축제가 오늘 개막식이 열리는데 일부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지금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욕은 오롯이 제가 먹겠습니다. 다만 이것이 지연비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제천으로 오시라고 전 국민을 향해서 외치는 메아리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제천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이벤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마음 졸이면서 이 겨울축제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일단 시작은 사인은 괜찮습니다. 오늘 지금 TV조선 채널A MBN에서 아마 제천 겨울축제가 나왔고 오늘은 SBS 8시 뉴스에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소개가 됩니다. 이것은 저희들이 뒤로 돈 줘가지고 언론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우리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상당히 축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일단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우리 삭막한 제천의 겨울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일단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거 올해 성공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우리 겨울을 책임지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하천 산천호 축제를 완전히 능가하는 제천이와 제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.